댄스들이 그냥 탄생한 게 아니네요. 이 박남정 씨의 기억 니은 춤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사실 준비된 게 아니고 무대에서 이제 저 리허설을 할 때 제가 사실 장난 삼아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 진짜? 진짜. 아, 진짜로요? 네. 아, 정말이에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전에 안무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저는 이제 솔로 개인 안무를 하려고 즉흥적인 안무를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보시는 스태프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어우, 재밌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때 생방에 했던 것이 대박이 된 거구나. 저 야, 평소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평소에, 이 친구는 평소에, 이 친구는 평소에. 그러니까 얘 또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흥적으로. 어우, 다행이다. 아니, 나 갑자기, 나 순간. 무슨 말씀하실까? 나 순간 말 바꿨거든요. 이 친구 갔는데 또 그래갖고 내가 천재성 있는 걸 바뀌었어, 말이. 네. 아니 두 분도 영상을 이렇게 자주 가끔 보세요? 막 요즘에 너튜브에 막 정리돼 있거든. 저는 제 영상 자주 봅니다. 아. 저는 제 영상. 봐야죠. 댓글 좀 봐야죠. 많이 읽어보시고 하세요. 댓글은 좀 잘 안 보고요. 댓글 좀 봐. 그럴까요? 댓글을 봐야지 이렇게 안 나오지. 아니 훈련한 게 5초를 못 가는 게 칭찬을 해주시다가 또 이제. 아니 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네. 전국의 인기 광풍을 몰고 오신 두 분인데 데뷔 초에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박남정 선배님 기억나세요? 뭐 그냥 언뜻 생각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그 한인의 공연이 있어서 뉴욕에 공연을 갔었는데 네. 공항에서 그 사이드카하고 그 경찰차들이 이렇게 앞에서 뉴욕에서? 해주면서 뉴욕에서? 네, 뉴욕에서 한 번.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미국에서?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한인들이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박남정 씨도 김한선 씨나 이런 분들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댄스 뮤직이 약간 인정을 안 해줬어요. 맞지? 그 당시에? 네, 저도 그런 거 약간 있었어요. 그때 우리 춤출 때만 해도 가수를 떠나서 춤추는 것만이라도 그 주위의 시선들이 좀 안 좋았었죠. 그래도 박남정 씨는 1위를 좀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네, 저는 1위 좀 했었죠. 같은 댄스인데도 또 여기는 아니 여기는 노래 좀 하잖아요. 아 노래 아 여기는 합창단 출신이라서 노래를 많이 배웠더라고. 그걸 보니 그런 차이가. 아니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골든컵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 널 그리며도 기억하시죠? 널 그리며 사랑의 시차 이제 연달아서 받은 연달아서 예 받은 적이 있죠. 예. 1년에 골든컵 2회 수상은 조용필 선배님 이후에 최초. 신기하다. 그거만큼은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소방차 입장에서는 당시에 굉장히 인기 절정인데 박남정이라는 대형 신인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조금 이렇게 견제가 됐을 것 같기도 한데 모습이 네.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전혀 신경도 안 썼어요. 이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아니 왜냐 우리가 워낙 그냥. 우리가 워낙 이게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솔직하죠. 뭐 와서 방송 나는데 막 기억 니나 그러는데 지금 왜 이러니? 그런 정도였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알았죠. 그리고 저 친구 노래 좀 하네. 저 친구가 춤도 되게 이게 뭐 매력적으로 추네. 이게 흡인력 있잖아요, 이 친구. 맞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내 수가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게. 나중에 인정. 결국에 인정. 네, 네. 소방차가 인정한. 이 30여 년 전부터 가요계를 주름잡은 두 분이신데 2022년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탁구라는 글씨가 보여요.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탁구를 이제 치는데 3점! 3점! 아, 여기 세 번째 어머, 6점. 어머. 진짜 소녀 팬들 지금 다 보고 싶은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가수 박남정입니다. 네. 아~ 국민이 사랑했던 춤. 아, 저 거품 날리는 거 봐. 야, 제가 얼굴이 달라진 게 없으세요. 방부제 미모. 이거는 좀 메이크업을 한 거고 우리 딸이고. 근데 딸이랑 너무 닮으셨어요. 네, 첫째 딸. 춤 실력이 더 닮았죠. 네. 원래 딸이 아빠 닮잖아. 합창단 출신이잖아요. 중요한 거 시은 씨 메인 보컬이에요. 어머. 팀의 센터인 거죠. 나름대로 좀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알고 있죠. 네, 코치님. 네. 한번 한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정 씨 탁구 잘 쳐요? 아니 잘 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일반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한 그래? 상위 한 1-20% 안에 들어가죠. 친구 박남정 씨와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한번 보세요 그럼 한번. 저는 탁구는 사실
배워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냥 동네 탁구라서. 아, 예. 한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조정을 좀 해주세요. 제가 한번 제 기량껏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되게 잘 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의욕 과다. 아, 너무 욕심을 냈구나. 자. 야, 느낌 완전 탁구 선수야. 어, 근데, 오! 아, 아 요거, 요 정도 괜찮죠, 요 정도. 네. 저 코치님이 저한테 잘 맞춰주시더라고. 아! 야, 첫 승! 점수 아까 쓴 거 처음으로. 야. 아. 어, 이게, 이게 나도 모르게 이 길을 좀 제가 눌려 받는 것 같아. 선생님의 그 길을. 그러니까 내가 딱 계속 여기서 변함이 없잖아, 이렇게. 네? 그렇게 지시니까 좀 맞는 것 같아. 어, 너무 시련. 급상승인데? 오우, 야. 오늘. 원래 한 80점이었는데 오늘 한 90점? 아, 네. 내가 이겼잖아. 어, 한번 왔어요? 아, 수박을 하나 시원하게 같이 먹으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거 주방에 놔둘까? 그렇지. 응. 우리 어머니가 사시고 계시는 집입니다.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때 모르면 간첩이라고 한 박남정 엄마, 홍희수 목사입니다. 은퇴 목사예요.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오, 동정하시다. 아니, 그 집안 내려 그 유전자가, 그죠? 어, 동안의 유전자가 있죠. 진짜. 좀 도와줄래? 역시 여름에는 수박이 최고지. 어떻게? 이만큼만. 내가 잘라? 응. 내가 잘라? 그래, 자르고 또 열십자로 자르고. 어머니께 또 수박 자르는 것도 강의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자꾸 먹기가.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생긴 거야? 아니, 언제부터가 아니라 뭐 자꾸 먹기 좋게. 이렇게 맞아요? 각자. 이거 이렇게 다 해야 돼? 아니, 곧 몇 개만 해야 시간 가니까. 됐어요. 저런. 아, 씨도 별로 없고. 먹어야지. 가만히 있어. 여기다 대고 이렇게 놓고. 씨 있으면 여기다 발라놓고. 아직도 애기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먹으면서 손으로. 실상이에요, 저게. 네. 나이 들어도 어머니 눈엔 아니죠. 그쵸. 맛있네, 그래도. 시원해서. 난 요즘은 이렇게. 단게 땡기는지 몰라. 옛날에는 과자, 빵 이런 거 그렇게 막 찾아서 먹지 않았는데 요즘은 무지하게 과자, 빵을 찾아서 먹게 되더라고. 그래도 과자, 빵은 먹지 마. 과자는. 아, 그나마 좀 자제는 하는데. 그 왜냐면 밀가루는 산성이기 때문에. 초콜릿 뭐 이런 거. 안 돼. 어, 운전할 때 과자가 있으면 또 졸음 방지에 좋으니까. 아, 뭐 아까 핸드폰 뭐. 내 핸드폰이 알람이. 그 9시 30분 거를 내가 해놓으면 그냥 9시 9만 해놓으면 되는데 내가 뭘 잘못 만드는지 9, 3, 1, 3, 2, 1 이걸 해. 그걸 좀 지워야 되겠어. 엄마가 예를 들어 9시 반으로 맞춰놓으면 조금 더 잡수세요. 여기 맛이 없어요. 그래도 약간 저희 아버님이랑 비슷하시구나. 당분만 없지, 영양은 여기 더 있거든? 토끼처럼 먹으라고. 흰색 나올 때까지 먹어야 돼.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먹어야지. 그래서 알람을 9시 반, 그러니까 9시 반이면 그냥 따르르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요즘 스마트폰은 분대로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직접 끄지 않으시면요. 맞아, 그, 또 예, 자동으로 또 올리게 돼 있어서 손으로 직접 맞아. 끄셔야 돼요. 그 시간 됐을 때. 그렇죠. 네. 네. 자꾸 뭔가 말씀드리게 되네요. 괜히가. 저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울리나. 자, 저장 됐어요. 지금 알람 울리네. 엄마 목소리로 엄마 노래하는 걸로 해놨네. 아, 이거는 이제 어머니가 설정해놓은 거야. 알람에다가 어머니가 노래하신 거 나오게. 어머, 그거 진짜 어려운데. 어, 이거 보니 사람들도. 자기 목소리로 나오게 이렇게 해놓은 거면 약간 고수들이 쓰는 방식이야, 이게. 어? 내가 고수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얼리 어답터인데 문제는 당신 사랑받기 위해 이걸 내가 했는데 내 생각은 내가 너한테 했을 때 네가 벨소리가 그걸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내가 설정을 해야지 그렇지. 엄마가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삼촌에서 그걸 한번 만들어서 삼촌까지 가요? 삼촌까지 가야지. 아, 아니 엄마 마인드 자체가 아니 일반적이지가 않은데? 아 일반적이잖아. 조금 다른 친구에 비해서는 내가 좀 잘 다루는 표현이에요. 컴퓨터 있으니까 컴퓨터로 설교 준비하고 또 공문 보낼 때 뭐 이런 거 컴퓨터에다 저장해 놓고 음악 같은 거 그런 거 한도 끝도 없어요. 하려고 하면. 야 여든이 넘으셨는데. 제가 완전 IT에 통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연세에 비하면 네 대단하신 거 같아요. 대단하신 거지. 제가 저렇게 다 쓰러졌잖아. 아, 비가 와서 비 맞아서 쓰러지는구나. 지절로 그냥 태풍. 여기 이제 2층에 그 하단. 제가 여기서 반찬 거리는 여기서 따갖고 갑니다. 어머니께 따 주시면 야채는. 기르시는 취미가 있으십니다. 네. 잘하시다. 완전 농장인데요. 와 종류도 너무 다양한데요. 이렇게 봐서 이렇게 네가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따세요. 이렇게. 야 이거 완전 유기농인데 제대로. 저런 거 드시고 젊게 사시는.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만 따 하나씩 먹을 때 하나씩 먹.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따. 지금 먹어봐도 돼? 먹어도 되지. 오 진짜 오 예술이야 이거. 설탕인데 설탕. 그게. 와, 난 이런 나무가 있는지 몰랐네. 한국 이름으로 감미료초야 감미료초. 감미료초. 야 이게 이제 스테비아. 아 스테비아. 직접 이렇게 따서 먹으면 이파를 따서 먹으면 진짜 달아요. 집에서 이렇게 쉽게 키울 수 있는 이런 건지 몰랐네. 몰랐지 다들. 그게 엄마 이름이 뭐라 그랬더라? 돈나물? 돈나물. 돈나물? 이게 고속도로에 가면 요만한 접시에다 쬐끔 넣고 천 원씩 받고 그러는 거야 이게. 산에서 취나물이 2품이고 이 참나물이 1품이래요. 종류별로 다 있으셔. 이게 좀 따줘야 돼. 약재 킬러야 킬러. 아들이 좋아한다고. 아들이 어디 계셔? 지금 저기 번영로에 있어요. 번영로에? 번영로. 옆에서 번영로. 바구니 들고? 그렇지. 거의 뭐 쌈밥집인데요? 그래서 저도 저것도 약간 물려받을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이제 우리 딸들이 다 커서 집에 자식들이 없으니까 어떤 저런 거로서 성취감을 한번 느껴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또 시은 씨 오면 상추도 이렇게 따서 네, 주시고. 오, 약간 절도 있는 음악이 들리거든요. 군부대 오늘 위문 공연을 하러 왔어요. 제가 요새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공연 기획이라든지 약간 뭐 이벤트 같은 거. 아, 공연 기획 시작한 지는 벌써 한 15년, 2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가수를 위주로 계속 해왔죠. 아, 이제 나도 이제 몸이 이제 힘드니까 방향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설마 저기 오늘 스테이씨 섭외한 거 아닌가? 군부대는 스테이씨가 있어야죠. 아, 무조건인데. 네. 아빠 찬스. 그렇게 찾고 챙기고 했는데 꼭 하나 빠져요. 네, 이만큼만 가려야 되겠네. 일단은 여기 잡아봐, 붙여. 붙여서 여기 호치킨스를 집어. 그다음에. 근데 불금은 그렇게 보이진 않아. 그래도 최대한 위아래 맞춰야 돼. 거기서 땡기세요. 네가 조절해. 오케이. 저기 있잖아, 지금 봐봐.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나 봐봐. 지금처럼 한 곡을 같이 부르시고 MC가 말씀하면. 야, 저 무대 뒤에 계신 모습도 굉장히 새로워요. 아, 군부대는 정말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더운데. 아, 나라 지키는 거. 고생하시죠, 진짜. 박수 부탁드립니다. Let's go! 역시 걸그룹 나오니까 쓰러지지. 장면이 쓰러지지. 무대는 그건 진리입니다. 요요
여유미 씨. 예. 아, 인기 절정이죠, 여유미 씨도. 분위기 때문에 또 여유미 씨가. 아, 여유미 씨도 제가 부탁을 하니까 그냥 바로 흔쾌히. 예, 흔쾌히 출연해 주시더라고요. 앵콜이 끊임이 없더라고요. 여유미 씨 나왔는데. 아, 저 좋아하는 거 봐. 아, 열정, 열정. 여유미! 저는 항상 예전부터 공연 같은 거 제가 출연하면서 느꼈던 게 자, 누구 소개합니다 그랬는데 음악이 한 1초 후간 마가 생기는 거 이런 거가 정말 0.5초가 0.1초가 맞아, 맞아. 분위기가 다운되고 맞아, 막 이러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거를 없게 하려고 이 공연이 이렇게 콘서트장으로 바뀔 수 있었던 데는 이분이 있으셨습니다. 한국 가요계의 전설이시죠? 그렇죠. 이분으로부터 댄스 가수가 시작된 거였죠. 우리 박남정 대표님이 자,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아, 박남정 대표님 올라오시고 예, 아, 여러분들 저를 거의 대부분 모르실 줄 알았는데 오, 지금 와 박시윤 오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건강하시고 최고의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무대 올라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리기는 너무 아쉬워서 박남정! 어머! 무대를 하신다고요? 네,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렛츠고! 우! 자, 박남정 대표님의 멋진 무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 가수 박남정! 오오오오! 와, 살아있어요! 소리 질러! 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신 몸이 기억하세요. 오. 오. 와. 노래도 따라해 주더라고요. 함성, 함성. 와, 일어났어, 일어났어. 드립박스. 요요미 때도 안 일어났는데 일어났어. 오, 시은이 아버지. 야. 엔딩 포즈까지. 야! 와, 카메라 많이 썼다. 와, 이날 3시간 반을 했습니다, 3시간 반. 와. 공연을? 네. 근데.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네. 근데 나 깜짝 놀란 게 5시간을 해도 막 열기가 안 식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장병들이. 그럼. 아, 또 공연이 끝난 후에. 이거는 내가 들고 가든지 그러고 저 오늘 하루가 아침부터 이렇게 막 바쁘게 하면서 하루가 지났는데 그 잠깐 1분도 소홀히 보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고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많이 느껴요. 몸이 힘이 닿을 때까지는 계속 할 생각이고 무대에 내가 끌려가는 것보다는 내가 좀 주도를 하고 싶다. 어떤 무대가 만져 있는데 내가 그냥 거기 껴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을 잘 그려서 나이에 관계없이 뭐 이런 무대를 계속 만들어 보고 싶어요.